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이 김천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지 보름이 넘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지는 벌써 석 달이 다 돼가는데요. 도로공사 직영 노동자로 일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외주화 정책으로 2009년 이후에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 조건이 바뀌면서 근로 환경이 악화되자 4차례에 걸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것은 불법 파견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모두 자회사로 옮기고 2년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회사로 옮긴 노동자들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도 근로자 지위가 자회사에 있다는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면서 자회사 전환 및 계약직 계약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500여 명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를 강행해 불법 파견 문제를 덮으려고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불법 해고를 자행한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로공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강요한 이강래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과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강제 해산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윗옷을 벗고 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1976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강제 해산에 맞서 옷을 벗고 저항한 것처럼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정부 산하 공기업조차 불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법 정의를 말하고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이 임기 절반도 못 되어 공허한 메아리처럼 점점 멀어져가는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 다가오는 총선과 이어지는 후반기 국정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7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역 CCTV 철탑 위에서 79일째 고공농성 중인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8월 29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8월 26일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구속 촉구를 위한 재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 하에 자행된 부당 해고와 인권 탄압에 대한 삼성의 사죄와 명예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씨는 지난 7월 27일까지 무려 55일간의 단식을 폭염 속에 사투를 벌이며 해왔고 이후 단식을 푼 후에도 여전히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좁은 철탑 위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회복식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하고자 다시 단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그는 국정농단 및 노조 파괴 범죄자 이재용 재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일 경제 문제와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 문제로 언론과 국회가 한통속이 되어 이재용 재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재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용 선고 기일인 29일까지 재단식 투쟁에 돌입한 김용희 씨는 재판 양형에 따라 단식 투쟁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의 정신은 부패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공고한 유착으로 노동자, 서민 등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성 총수에게만은 뇌물을 뇌물이라 말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투쟁이 촛불 정부 하에서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재벌 적폐 청산을 위한 최일선에선 투쟁임을 자각하고 있는
삼성 해고자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촛불의 정신을 되살려 국정농단, 뇌물범죄, 노조파괴, 산재살인, 해외재산은닉, 분식회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온 삼성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엄중한 처벌과 재구속을 위해 김용희 씨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79회차, 이재용 재구속 촉구를 위한 재단식 2일차를 맞은 27일 오후 2시경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김종민 부대표 그리고 여영국 의원 등이 고공농성장을 방문했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직접 소방 고가차를 타고 고공에 올라가 삼성 재벌 적폐와 싸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용희 해고 노동자를 만나 힘을 실어주고 내려왔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씨는 과거 삼성 민주노조 건설과 해고자 복직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직장으로 일하던 심상정 대표와도 함께한 동지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재벌 적폐와 맞서 해고 노동자가 장기간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며 여러 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간 정의당 차원의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고 이번 농성장 방문도 많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용희 씨가 심상정 대표에게 직접 요청하여 성사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의당이 총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재벌 적폐 청산과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투쟁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 동포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등 고공농성 투쟁에 동참하며 연대의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전 세계 22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이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이재용의 명예회복, 명예복직을 즉각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55개 단체와 271명의 개인이 성명서에 연대 서명을 했다고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JS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명단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단체가 참여한 관계로 소속 회원들이 개인 서명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이외에 271명의 개인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성명서는 서두에서 이 나라의 모든 부와 번영의 상징인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의 CCTV 관제탑, 누울 수도 다리를 뻗을 수도 없는 좁은 곳에서 70일이 넘는 극한의 시간을 버틴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김용희 씨가 삼성의 극악한 노조 파괴 정책의 희생자라고 밝혔습니다. 25년이 넘는 해고 싸움의 과정에서 삼성 관리자의 끈질기고 집요한 회유와 탄압에 그의 부친은 생사도 모르게 실종되었고 그의 부인은 경찰의 성폭행 희생양이 될 뻔했으며 그 자신은 납치, 협박, 폭행, 간첩 누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고통을 당한 김용희 씨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본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철저히 유린된 그가 인간으로서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며 삼성의 사죄와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것만이 그의 삶의 단 한 가지 존재 이유가 되어버릴 만큼 그는 처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서는 이어서 삼성의 국정농단, 배임 횡령, 분식회계, 노조 파괴 등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삼성의 노동탄압은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공장 최초의 노동조합을 협박, 폭행, 내수, 분열 공작, 용역 깡패 폭행을 통해 40여일 만에 파괴한 사실을 지적하고 죽어야 할 것은 김용희 삼성 해고자가 아니라 삼성 노동 탄압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촛불 정부는 삼성의 초일류 노동 탄압을 묵과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어찌 만들려고 하는지 전 세계가 우러르는 협상 능력자라는 찬사를 왜 노동자의 한맺힌 투쟁의 과정에 사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 당장 김용희, 이재용 해고자의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는 또한 전 세계적 브랜드인 삼성에서 한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탄압과 비극은 단지 김용희 해고 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라면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건 투쟁에 이제 우리는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각지에 우리는 삼성이 김용희 해고 노동자에게 가한 모든 폭력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진지한 사죄와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삼성의 추악한 진실을 알릴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재외교포의 발의로 시작된 이 성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 시민단체들에게 알려졌고 각 단체들은 논의를 통해 성명서에 연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연명에 참여한 단체들 중에는 과거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고국의 민주화와 인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염원하는 단체들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촛불정부에서조차 노동 탄압과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해결 노력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해외 동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 80여 년간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통해 쌓아온 노조 파괴 노하우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노조 파괴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우려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25m 상공의 좁은 공간에서 폭우와 폭염, 매연과 소음에 갇힌 노동자의 70일이 넘는 사투가 더 이상 외롭고 고립된 투쟁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 해외 동포들은 온갖 불법과 노동 탄압을 자행한 삼성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이러한 결의는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고공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서 보낸 김용희 씨의 영상 편지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김용희 씨는 이 싸움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하면서 힘없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투쟁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희 씨가 고공에서 보내온 영상 메시지의 일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주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지난 시기 이윤보다 생명을 주장하시고 싸우시던 동지들,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전개하시고 쌍용 자동차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단체와 동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소불위의 무너져 삼성공화국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여전히 길거리에 나뒹구는 노동권을 다시 존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재벌 공화국의 끝없는 이윤 축으로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동일 등 전 세계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단체 여러분, 제가 자본의 재물이 되지 않게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한 목숨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랄한 삼성의 폐악질을 알리고 노동자가 단지 노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죽고 싶을 따름입니다. 해외에서 고국의 평화와 인권을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는 제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는 삼성 자본은, 그리고 그를 용인하는 정권은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만은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신뢰가 든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절하게 호소하고 절박하게 부탁드린 요구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바람은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던 연대의 목소리는 고공에서 삼키는 미움 한 숟가락보다 더욱 저를 살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외 단체와 동포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물리적 탄압에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삼성의 이윤 추구와 노동 탄압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저의 피눈물과 한을 기억해 주십시오.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책임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씨가 강남역 철탑 위에 처음 올라간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78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 농성장에 태극기 부대가 몰려와 해방을 놓고 쌍욕을 퍼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토요일 태극기 부대가 대규모 집회를 고공 농성장에서 하면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앰프를 틀고 고공 농성 바로 아래로 행진하여 가서 마이크를 켜고 농성장에 있던 연대자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며 고공에 있는 김용희 씨를 향해서도 김용희 죽어라, 거기 있긴 한 거냐, 이재용을 왜 구속하냐, 이 미친놈아 등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경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야! 빨리 안 치우냐 이 개새끼들아! 이런 시발놈들이 나라를 적같이 말아쳐먹고 있네 도적발갱이 새끼들 말이야! 야! 치워! 안 치워! 이재용이를 누가 무섭게 개새끼야! 민주노총 노조장이 구속을 당해야지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차받는 민주노총한테 추방 받는 대가리지 말고 야! 치워! 개새끼들 말이야! 들어와 이 새끼야! 야 새끼 이게 뭐냐? 앞에 부들어 왔냐? 들어와 이 새끼야!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흘 뒤 8월 13일 화요일 태극기 부대가 또 고공 농성장에 몰려와 앰프를 철탑적으로 돌려놓고 있는 대로 데시벨을 올려서 막강한 소음으로 김용희 씨를 괴롭히는 모습에 화가 난 고공 농성 연대자 조선아 씨가 농성장에 배치된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경찰한테 요구합니다. 75데시벨이 이 집회 신고의 최고 음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일단 저쪽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178.3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작은데 아까보다 훨씬 키워졌는데 예, 보이시죠?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서 업무 하고 있으니까요. 호주 캔버라에 거주하다 김용희 씨의 소식을 듣고 연대하기 위해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한 조선아 씨는 이번 해외 동포 성명서에 초안을 작성하여 발의한 장본인인데요.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농성장을 지켜온 조선아 씨는 고공농성 이전에는 태극기 부대가 한 번도 강남역에서 집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고공농성장에 몰려와 집회를 하면서 소음과 욕설로 김용희 씨와 연대자들을 괴롭히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엄마 부대,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 우익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 지시에 따라 정권을 비호하는 신정부 관제 시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들 태극기 부대는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고공 농성장에 와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의 언론, 검찰, 경찰, 국회, 사법부,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을 관리하고 장악해온 거대 재벌기업 삼성을 상대로 한 김용희 씨의 고공 농성 투쟁은 처음부터 언론과 정치권의 외면 속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철탑 위에서 장기간 단식을 하며 사투를 벌이는 그의 처참한 상황과 삼성으로부터 당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탄압 및 인권 유린의 사연이 페북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연대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도회와 문화제, 강연회 등 연대 집회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는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지지 방문을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8월 10일에는 특별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김용희 씨의 고공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지지 모임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에서 활동하며 한국에 잠시 와 있는 마이크 캐논, 미국의 노동 전문지 레이버 노트 기자이며 활동가인 크리스 브룩스, 이 두 사람이 농성장을 찾아 방명록에 연대 메시지를 남기고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김용희 씨와 직접 통화해서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에 맞서는 당신의 용기 있는 투쟁이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농성장을 지키는 연대자들과도 대화 시간을 가진 이 두 활동가는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투쟁을 보기가 힘들다면서 단지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연대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의 국제적인 노동 착취와 탄압에 맞서 전략적인 운동 건설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주었는데요. 이들은 미국에서 교사 파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버니 샌더스와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이버노트의 크리스 브룩스 기자는 현재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씨와 서면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본 인권으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지키지 않고 노조 파괴를 위해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도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기업이라고 지원을 받는 나라, 아직도 노조를 만들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삶이 망가지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 외면하는 나라,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80여 년간 이어져온 삼성의 반헌법적 무노조 경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 노조 파괴와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를 지지하는 국내외 동포들과 세계 시민들의 연대 투쟁에 힘입어 김용희 씨가 하루속히 철탑 아래로 내려와 땅을 밟게 되는 날,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해외 동포 1,300여 명이 긴급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청문회가 후보자와 가족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데만 몰두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소모적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정작 필요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은 뒷전으로 밀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해외 동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장관 후보의 청문회인지 장관 후보 가족에 대한 청문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본질을 벗어난 수준 미달의 청문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또한 사법부 개혁을 위한 조국 후보자의 자질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몇 주간의 질이 멸렬한 공방을 마치고 후보자가 하루속히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는 또한 언론의 과잉 보도 속에서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법적인 자료 공개 공방으로 얼룩진 지난 4주간 제기된 의혹들이 후보자의 기자회견과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서는 이어서 더 이상 국론의 분열이 없도록 속히 후보자를 임명하여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사법 적폐 청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해외 동포들의 이름과 국가, 도시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안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외신 브리핑을 진행할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삼성의 노동권 침해에 맞서 싸우는 영국 학생들의 투쟁을 보도한 영국의 독립 언론 브라이트 그린에 보도된 8월 30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트 그린은 급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운동과
녹색 운동을 지향하는 독립 언론 매체입니다. 기사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삼성을 규탄하는 48시간 행동을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 번화가에서 시위가 열릴 예정이며 학생들이 삼성의 끔찍한 노동권 침해와 무노조 정책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삼성 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은 최근 몇 주 동안 뉴스에 지속적으로 등장했으며 때마침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폴드4는 삼성에게 좋은 시선 전환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점에서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삼성의 노동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쉐르파와 액션에이드 프랑스라는 두 개의 노동인권 단체가 삼성이 자신들이 노동권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2019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 NGO 단체들은 삼성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한국에서 16세 이하의 어린이를 고용한 것만으로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동 노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은 가혹한 노동 시간을 강제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의 숙소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했습니다. 브라이트 그린은 이어서 백혈병 또는 림프암으로 고통받는 삼성 노동자들과 그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이 작업 환경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삼성의 작업 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8월 초에 한국 법원은 삼성이 작업 환경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직업병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정의로운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핵심 노동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마치 부패와 아동노동, 초과노동 강요와 독성 화학물질의 노출, 그리고 열악한 숙소로는 충분치 않다는 듯 삼성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가혹한 무노조 정책에 의해 더욱더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사의 자유 혹은 노조 결성의 자유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적정한 임금과 개선된 노동 조건, 그리고 차별과 괴롭힘의 종식 같은 직장 내 변화를 위한 집단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 기본적인 권리가 없다면 삼성의 노동자들은 착취와 학대의 악순환에 갇히고 경영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삼성 공장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한 노동자들은 휴대폰 도청이나 위협을 당했을 뿐 아니라 협박을 목적으로 한 미행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무노조 정책은 삼성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자산업 전반에 스며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자기 회사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허용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글로벌 전자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망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을 규탄하는 48시간 행동은 학생 활동가 단체인 People and Planet이 조직하고 있는데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에서 이들 학생들은 삼성의 지속적인 노동자 학대와 부끄러운 무노조 정책을 알리고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번화가로 나갈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 설립 이후 80년 동안 고수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반헌법적 인권 탄압과 불법적인 노조 파괴 범죄를 통해 지켜져 왔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그 악명을 떨치고 있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으로부터 납치, 감금, 협박, 폭행, 고소고발, 구속, 해고, 간첩 누명, 성추행 누명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과 폭력을 당하고 가족들까지도 회유와 협박과 폭력을 당한 한 해고 노동자가 24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다 강남역 철탑 위에 올라 55일 단식을 하고 9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대책위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삼성 규탄 행동을 조직하고 있는
이 활동가 단체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삼성 문호조 경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외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용희 씨의 투쟁을 알리고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인데요. 김용희 씨를 철탑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서 우리는 과연 추석다운 추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북미 대화가 잘 진행돼서 하루빨리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최근 북한을 다녀오신 이금주 씨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북한 여행 경비 및 물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교사이자 시민평화운동가인 이금주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북한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31일에서 8월 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평양, 개성, 판문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네. 제가 매사추세츠 코리아 피스 캠페인이라고 하는 평화운동단체의 공동의장인데 이 단체가 주로 미 상하원 의원들과 지역 대중들을 상대로 한국전쟁 종식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방북은 이 단체의 대표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의 홍보부 특파원 자격으로 방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재외동포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또 방북 이후에 제가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것은 북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경비는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제 저는 이번에 혼자 갔기 때문에 좀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 여행 경비는 교통비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자는 숙박료 그리고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과 그리고 입장료 이런 건데 왜 호텔도 둘이 같이 방을 쓰면은 그 경비가 반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네. 북한 여행의 경우에 평양에서 다닐 경우에는 하루에 25달러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평양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1km당 1불씩 계산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판문점 왕복을 어쨌든 400km로 잡아서 예, 400불을 냈고요. 네. 그리고 평양에 있는 경우에는 25불을 내서 교통비로만 한 550불 정도가 들었어요. 예, 그거 한 가지 예이고 그래서 그 참여하는 여행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또 뭐 먹는 것도 싼 곳에 가면은 더 싸게 다닐 수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경비는 그야말로 좀 자기가 어떠한 취향으로 어떠한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드는데 북한에 갈 때도 여행자 보험을 드셨나요? 저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고 그냥 제가 사실은 북의 사정을 자세하게 몰라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상비약을 한 10여 가지 상비약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전혀 아프지 않고요. 네, 너무너무 잘 다녔고 그리고 제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으로 유경 안과 종합병원하고 뭐 치과병원 그리고 옥녀 아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오는 길에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같이 관광객이 이렇게 평양이나 아니면 뭐 개성 이런 데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네. 평양에 친선 병원이 있대요. 그 외국인이나 관광객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친선 병원을 이용을 하고 이제 아마 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모든 치료비가 무료예요. 근데 네. 우리들은 돈을 내야 되겠죠.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여행사 관계자분들을 만나기는 쉬웠나요? 저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영국의 뭐 파견이야? 그리고 어쨌든 몇 가지 여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사로 갈 경우에는 경비가 더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패키지 형태로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할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형태의 패키지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저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 여행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해외 동포 원호 위원회를 통해서 갔고요. 네. 제가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는 원호 위원회에서 파견한 안내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금주님 이름 사인을 들고 있었나요? 아니, 뭐 사인을 들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제가 뭐지 세관을 통과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들어왔어요, 안내원이. 네. 왜냐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입국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일단은 입국하고 나서 세관 통과할 때는 안내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저에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보냈기 때문에 네. 제 얼굴을 알고 있어서 뭐 사인 이런 걸 들 필요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북한에서 SNS를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는데요. 경험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제가 북에서는 카톡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네. 이메일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하려면 우선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는데 네. 평양의 보통강 호텔에 가면 고려 링크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 가서 심카드를 사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됐어요. 제가 갖고 갔던 네. 그 휴대전화에. 그래서 심카드는 200불을 줬고요. 그렇게 네. 200불을 주고 카드를 사면 50GB를 무료로 주고 이제 그 이후에는 추가를 하는데 250GB당 50불씩 내서 저는 300불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한 550GB를 사용했습니다. 속도는 어떤가요? 속도는 아주 빨랐어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접속이 되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미국하고 해외에 있는 카톡하고 텔레그램 라이브방에 계셨던 평화운동가들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했거든요. 속도도 아주 빨랐습니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가 불비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길의 상태가 안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서는 그 도로를 달렸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탔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승차감이 약간은 안 좋아. 약간 이렇게 덜커덩거린다고 하나? 그런데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콘크리트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이게 한 2시간 20분 정도의 그 여정이었는데 그동안 전혀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곳은 2차선이고 어떤 곳은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었어요. 그래서 좀 통행이 네. 많은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왕복 4차선이고 통행이 적은 구간은 왕복 2차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정표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km 전방에는 뭐 어디다 뭐 황해도 뭐 어디 은유를 가려면 뭐 몇 km 전방 이런 식의 그 이정표가 자주 보였고요. 그리고 터널 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터널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터널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산을 뚫어서 이제 터널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터널 표지도 많았었고 그리고 속도 표지가 있었어요. 80km 어떤 경우에는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60 어떤 데는 뭐 100 어쨌든 속도 표지는 아주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끔 속도 표지가 있었고요. 예,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실이 있었어요. 휴게소. 예, 거기 갔을 때 뭐지? 그 휴게소 앞에서 뭐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과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제 그런 그 매대가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화장실에 휴지도 잘 구비가 되어 있었고, 뭐, 비누도 있었고, 관리가 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휴게소에 주유소도 같이 있는 거죠? 휴게소에 주유소는 못 봤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딱 한번 주유소를 봤는데, 평양 시내에 있는 주유소를 봤거든요. 네. 근데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제재로 어쨌든 기름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휴게소에 갔을 때 주유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가면서 지나가는 차들 좀 많이 보셨나요? 지나가는 차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 붐비는 구간에서는 어떨 때는 심하게 정차도 되고 그러는데, 많이 보진 않고, 어쨌든 우리랑 같이 달리는 차들이 좀 이렇게 앞뒤로 달리는 차들이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는 거의 뭐 우리 앞뒤로 차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붐비진 않고요. 구간에 따라서는 아주 한산하고, 구간에 따라서는 막 차가 몇 대 보이고, 예, 네. 그 정도였어요. 고속도로 이용할 때 뭐 저희 나라나 미국이나 다 요금을 내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톨게이트가 있나요? 아니, 톨게이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기관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다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요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나 지하철도 어디서 표가 나오지 돈을 내내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쨌든 톨게이트라든가 뭔가 요금을 내고 이러는 곳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까지 자동차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도 무료로 할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또. 저도 무척 궁금하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이 되고 네. 이제 남북 간의 경협이 활발해진다면 그때는 아마 톨게이트 만들어서 요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식당을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요. 맛과 가격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맛은 저는 아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좀 뭐라고 할까, 그 약간 미식가예요. 제가 아까는 좀 입맛이 좀 이렇게 아주 평이한 사람은 아니고 네. 음식 재료의 뭐 신선도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인데, 모든 음식의 재료가 아주 신선했고요. 그리고 유기농이었어요. 정말 그 맛을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네. 아주 맛도 좋았으니까는 조리법이 좀 여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양념이나 향신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음식 재료 그 본연의 맛을 살린 그런 조리법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었고, 음식의 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아주 아주 저렴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 그 현지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관광객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뭐 이렇게 맛으로 막 여러 가지를 시켜서 한 번씩 맛을 봐도 될 정도로 네.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었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저하고 안내원, 운전기사 이렇게 세 명이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주 요리를 한 서너 가지 시키고 이제 각자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냉면 뭐 이런 거 시키고 그리고 뭐 주류도 이제 골고루 먹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보통 20분에 30분이면 됐고요. 그리고 개성 만찬인 경우에 정말 현지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음식들의 향연이었어요. 그래서 삼계탕, 소 적새구이, 문어 숙회, 해파리 냉채, 인삼무침, 청포묵 냉채, 개성 약식, 개성 약과, 그리고 개성 김치, 송이버섯 구이, 그리고 대동강 맥주와 소주 등등을, 그때 한 분이 더 있었거든요. 개성 인민위원회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네 명이 먹었는데, 그때 전부 다 해서 한 22불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좀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한 두세 번은 50불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시켜서 잘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대동강 유람선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때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입장료 포함해서 한 3명 이상 110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도 네. 아주 저렴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또 상점 같은 데 가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예, 영수증에서 혹시 세금 항목이 있나요? 영수증에서 저는 세금을 못 봤어요. 그냥 물건값만 딱 있었지 세금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 그래도 왜 세금이 없냐고. 네. 제가 슈퍼마켓을 한 서너 군데 갔었는데, 거기는 우리 뭐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자동화되어서 그런 프린트된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세금 항목이 없어 물어봤더니 북한에는 세금이 없다고, 그게 안내원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좀 대화를 좀 해보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실은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었어요. 대동강에서 배드민턴 치는 노인들, 낚시하는 노인들, 그리고 네. 을밀대에서 카드놀이 하는 중학생들하고 얘기했었고, 또 그 빙수대가 있었거든요. 거리에 그 봉사원하고도 얘기하고, 류경치과 의사, 그리고 옥류 아동병원 갔을 때 입원했던 그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그리고 평양교원대 학생들, 그리고 그 보통관 거리 고기상점 쇼핑할 때 거기 같이 쇼핑 온 모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대동강변에서 배드민턴 치는 그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한 네. 10여 분 정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60대였고, 이분들 여쭤보니까 이제 은퇴 후에, 북한은 보통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 이후에 이렇게 아침마다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은퇴한 이런 노인들하고 같이 배드민턴을 매일 아침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낚시하는 노인들한테도 이제 여쭤보니까, 낚시하는 노인분들은 좀 연세가 더 많았어요. 한 70대? 이제 이분들은 뭐 소일거리로 낚시를 해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 그러니까 붕어가 많이 잡힌대요. 그러면 그 잡아서 댁에 가서 뭐 매운탕 끓여 먹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네는 매운탕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손주들 도시락 반찬 하려고 그 붕어를 말려갖고 튀겨서 그렇게 네. 먹는다. 그리고 주로 그 손주들 도시락 반찬으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평양 교원대에 가서, 이제 저도 사실 교대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교대를 나왔고, 평양 교원대는 뭐 미국으로 말하면 Teachers College 정도 되고 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교육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특히 이제 뭐 교대 이런데 굉장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평양 교원대도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모든 수업 기기가 굉장히 최첨단화된 그런 기기였어요. 컴퓨터를 사용한,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수업 기기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네네. 학생들하고의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교사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티칭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습을 할 수 없으니까 가상 학생을 상정을 해서 이 가상 학생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상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는 교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근데 제가 직접 시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원대 학생이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북한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책공대에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책공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오셨나요? 김책공대가 그날 마침 방학이어서 학생들 수업하는 거 못 보고요.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에 가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최근 제가 한 5, 6년 사이에 봤던 여기 뭐 보스턴에 있는 다른 유수의 대학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전자정보화된 그런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자료의 규모도 굉장히 방대하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쉽게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뭐 온라인으로 자료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종이책을 볼 경우에는 네. 학생이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그러면은 그 자료가
어떤 컨베어 벨트식으로 돼갖고 구멍에서 나오더라고요. 직접 사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광경이 아직 기억에 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출입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검색 자료, 하물며 그 종이로 된 자료를 요청하고 찾는 과정도 다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예, 금주님께서 방북하기 전에는 이제 언론과 이런 뭐 주위 사람들로부터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저도 사실 가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뭐 신은미 씨나 진청규 씨 그리고 로창현 씨가 이제 올린 비디오 자료나 글을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 자료를 봤지만 그래도 대북 제재로 주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화장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다 챙겨왔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제재를 어려운데 내가 가서 또 쓰면은 그만큼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쓸 물건은 제가 해결하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갔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뭐 생필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에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가본 곳은 평양이었고 그리고 평양 이외에는 개성하고 판문점밖에 못 가봤지만 어쨌든 적어도 제가 본 평양은 많이 궁핍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주로 도심이었고 번화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전에 들었던 평양의 모습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한에서 장마당도 한번 가보셨나요? 예, 장마당 가봤어요. 여명거리 안에 있는 장마당, 통일시장이라는 장마당에 갔었는데요. 네. 제가 장마당을 사실 다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마당 입구에서 장마당 간판을 딱 찍는 순간에 안내원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찍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네. 첫 번째 이유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네. 사진 촬영하는 거. 예, 아주 싫어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는 안내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찍어간 것이 외부에 유포가 되면서 굉장히 북의 사회와 북의 체제를 뭐라고 할까, 안 좋게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 악용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부 촬영은 못했지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공간이었어요. 아주 넓은 공간이었는데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수천 평 되는 그런 공간에 아주 많은 매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한 2kg 정도를 저한테 팔려고 하는 어떤 네. 아주머니가 이 돼지고기 뭐 갓 잡은 거고 싱싱하다 뭐 이거 2kg인데 한 3불 정도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돼지고기를 뭐 사봤자 요리돼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사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장마당에는 정말 걸레에서부터 뭐 전자기기까지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습니다. 뭐 옷도 있었고 신발에 뭐 손선풍기 나사, 뭐, 정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네, 북한의 내수 시장은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 보였습니다. 특히 자립 경제로 자체 생산이 되는 그러한 품목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좋고 다양했어요. 예를 들자면, 복숭아를 이제 사서 먹었는데요. 당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먹었던 복숭아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과일의 종류도 뭐 포도도 여러 가지 뭐 청포도부터 이제 씨가 없는 뭐 거봉에 이르기까지 과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었고 굉장히 네. 당도가 높고 신선했어요. 북한에서 대중교통도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을
부흥역에서 대선문역까지 한 4-5 정거장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역을 통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저는 그 깊이에 놀랐습니다. 한 150m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또 놀란 게 완전히 예술품 같아요. 그 대리석으로 된 기둥하며 벽화하며 그 모든 내장재가 굉장히 질 좋은 그런 내장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뭐 대리석도 그렇고. 근데 그 부흥역에 있는 모든 뭐지 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수십 년 됐다고 그래요. 네. 뭐 70년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거의 한 4, 50년을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시설은 아주 새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은 우리보다 조금 폭이 좁았습니다. 네네. 좁게 그리고 뭐 오래된 지하철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그 서울에서 타는 뭐 지하철 뭐 8호선 9호선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런데 옛날 지하철이기 때문에 약간 낡은 느낌은 있긴 한데 보스턴 지하철이 거의 뭐 90년 뭐 100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스턴 지하철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거기에 역명 같은 것은 한글로만 돼 있나요? 아니면 영문도 같이 병기를 하나요? 영문 병기는 못 봤고요. 다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할 때 달러를 주고 표를 샀나요? 그 입구에서? 예, 저는 달러를 주고 표를 샀고요. 네. 그리고 보통 주민들은 배당이 나온대요. 무료 배당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고 저는 얼마를 냈지 2불인가 냈던 기억이 나요. 2불. 북한에서 이제 호텔을 이용하셨을 텐데요. 호텔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호텔은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네. 뭐 조식도 한식으로 나와서 아주 좋았어. 보통 호텔 조식은 양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빵이나 뭐 이런 컨티넨탈 스타일로 뭐지 요거트도 나오고 뭐 베이컨, 뭐 햄 이런 거 나오는데 완전 한식으로 나와서 저는 무척 좋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뭐 시설이라든가 뭐 편의 이런 면에서는 전혀 불편한 게 없었는데 제가 첫날 평양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현대화되고 네. 네, 아주 발전된 모습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날 저녁에 정전이 한번 됐어요. 네네. 네, 정전이 한번 됐었고 한 10분 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11시 넘어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다 전화했더니 11시 반이 넘으면은 더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름 전력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크게 불편한 게 없었는데 가끔 정전이 되고 제재 때문에 이제 기름 부족으로 샤워를 일찍 해야 된다는 거 11시 반 전에 네, 그 정도. 갔다 오시면서 기념품을 좀 사오셨나요? 네, 저는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천연 약재를 좀 많이 사왔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개성에서 사온 영지버섯, 자연산 영지버섯을 다려먹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뭐 버섯 종류, 뭐 영지버섯,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버섯 종류도 많이 사오고요. 그리고 개성 인삼을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뭐 엽서도 사오고, 그리고 화장품도 사오고, 뭐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제가 뭐지, 짐 하나를 거의 다 기념품으로 치울 정도로 많이 사왔어요. 아주 만족해요. 이번에 이제 방북을 하고 나서 혹시 한국에 계시거나 또는 해외 동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의 이번 방북이 남과 북 그리고 제외 동포와 북의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고 또 북을 바로 알고 남북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자주 북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류가 되고 분위기가 돼서 이런 그 분위기가 우리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 사이의 민간 교류와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이나 북녘 동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시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방북 이후에 방북 뭐 강연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곳은 평양의 아주
번화하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곳이 아니냐. 그렇죠. 뭐 저기 함경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변두리로 가면 굉장히 못 살고 뭐 굶주리고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발전된 평양의 모습 이런 것들 말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말하는 것에 어떤 초점이 얼마나 북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저의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글쎄 북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우리 동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북이 잘 산다 못 산다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지. 물론 북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아직도 어렵고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좀 애정 어린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 살건 잘 살건 간에 우리 동포다. 좀 더 애정 어린 그런 태도와 시각으로 우리 동포를 바라볼 수 있다면 평양의 번화한 곳이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으로 비치는 거, 그리고 저 변두리에 있는 뭐 함경도 어디쯤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굉장히 굶주리고 헐벗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비되는 사고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북의 동포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는 우리의 어떤 포커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 살건 못 살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것이 북한 바로 알기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다 우리 동포로서 애정 어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예, 저에게 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JNC TV 현성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금주님께서 북에서 촬영하신 자료들을 더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섰어요? 이거 가려면 두고 있어야 돼. 아, 그래서 줄을 섰어요? 아.
전이 부유가 몇 미터 앞에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해외 동포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8천만 민족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제 70년 넘는 이 분단과 반목과 군사적 긴장을 끝내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nd the Korean War, Peace Treaty Now. 즉 판문각에서 판문점에서 이금주가 전해드립니다. JS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STV 이메일 js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 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